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와 같은 이런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판매 대행 사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의 결제는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제 금액에 대한 매출은 바로 직접적인 판매자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옥션과 같은 판매 중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수수료, 매출은 실질적인 판매자의 매출이 될 거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이런 구조를 띄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판매 중개 사이트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판매 중개 사이트의 매출에 대해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G마켓과 옥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판매 중개 사이트인데요. 이 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말 그대로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를 대신해서 사이트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과 여러 가지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관련된 결제마저도 같이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 금액 전부를 판매 대행 사이트, 특히 이런 오픈마켓이 전부 매출로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우리 판매자가 이 매출을 전달받아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만 매출로 잡게 되는 이런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결제를 관련된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마켓은 그 결제된 금액에 일부 수수료를 적용해서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것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발급된 이 수수료 금액만큼을 결제 금액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주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띄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판매된 사이트의 매출은 수수료만큼만 증빙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특이하게 이런 대형 쇼핑몰 판매 대행 사이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와 같은 곳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결제만 받기 때문에 방금 전 수수료만 딱 구분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판매 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예 세금계산서를 직접 다 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결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매출로 총액으로 잡게 되고 대신 정상 금액만큼 수수료를 뺀 정상 금액만큼을 역발행으로써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액만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차액만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수수료로 구분해가지고 신고하는 것과 소득과 세금은 같아지게 되죠. 대신 매출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대행 사이트의 의무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렇게 수수료로 매출을 잡고 신고하는 것 이외에 국세청에다가 분기별로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2017년도 말까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8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된 규정으로서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판매 중개 금액을 다 합산해가지고 합계액을 매분기 말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중개 사이트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부가통신업자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 등록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판매 대행을 함으로써 관련되어 있는 세금 신고 방법 이외에 기타 국세청의 협력 의무,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대행 자료 제출과 같은 부분도 꼭 챙기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판매 대행 사이트의 매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